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이번 달 또 새로운 코스트코 세일이 시작이 돼서 왔어요. 저와 함께 또 구경해 보실게요. 어머, 벌써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런 게 나오네. 되게 빨리 나오네요. 이거 집 앞에 문에다가 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런 거 캘리포니아에서는 더워서 안 해놓잖아. 그렇지. 동부나 뉴욕에는 이런 거 많이 해놓는 거 맞거든. 이거는 40급을 주실 거예요. 왠지 보는데 시원해요. 아이스케이팅. 예. 크리스마스 때 선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이게 120급이에요. 자기야, 이거 보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어? 가라오케 머신.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막 노래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 춤추고? 그럼 랩은 잘해서 그래도 랩 기가 막히게 잘해요. 기가 막힐 게 또 기가 막히랜다 또 본인이. 셀폰에서 나오는 음악을 여기서 나오게 한 다음에 이 마이크로 가라오케를 하는 거지. 뭐 괜찮겠네. 소리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재밌을 것 같네. 마이크로 마이크 체크 원 투. 노래 좋아하는 우리 엄마가 좋아하겠네 이런 거. 노래 부르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네요. 슈퍼 사운드 가라오케.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전화기로 음악을 틀어주고 여기로 이제 가라오케를 하는 거지. 배터리도 되고 전기 코드로 연결해서 할 수 있고. 40급을 구실 거예요? 야, 이거 엄청 견고한데? 이런 걸 또 좋아해가지고. 제가 자동차, 모형 자동차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되게 견고해. 이렇게 겉으로 보고 어떻게 알아? 딱 보면 알잖아. 이게 스티커들이 붙여져 있는 게 되게 견고하게 잘 붙여져 있네. 이런 거 옛날에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많이 모았지. 얼마예요? 가격도 싸. 20급을 99야 이게 지금. 이만한 게 20급을 99야. 6개. 괜찮아요. 싼 거예요? 남자아이들 있는 집은 선물용으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9급을 99. 견고하다고 하네요. 자기야, 이거 좋다. 이거 예쁘다. 이건 뭔데? 이거 무슨 아이스박스 같이 아이스 쿨러. 아이스박스 같이 생긴 붐박스. 스피커. 진짜 마치 아이스박스 같이 생겼거든. 이거 80년도에 막 이러고 다녔는데. 잠깐. 이 아이스박스로 생긴 건데. 열어도 될 것 같아, 아이스박스처럼. 혹시 이거 아이스박스가 되는 거 아니야? 아이스박스 아니야. 자기야, 아이스박스가 되는 스피커야. 아니야, 그냥 아이스박스만 되는 거 아니야? 블루투스 스피커. 이거 좋네. 캔이 26개 들어가고요. 한 14포트 정도인데.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되게 안에 두껍게 자리를 차지할 줄 알았거든? 근데 야, 얘네들 이것 봐라? 되게 얇아. Which means 소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야. 너무 serious해, 자기야. 그래. 자기 이렇게 스피커 이런 거 아는 게 나면 너무 흥분해, 자기야. 내가 음향에 관심이 있잖아. 이게 스피커가 얇을수록 소리가 허접해요. 두꺼울수록 좋아. 근데 어쨌든 당연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지. 이거 좋네요, 이거. 얼마인데? 이거 지금 세일해가지고 20% off 해가지고 59불 99. 남친 아니면은 허스밴드들이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그건 자기 취향 아니야? 근데 모르지. 블루 컬러도 있네. 그러네. 요거 좋다. 나는 근데 정열적인 빨강색. 근데 더 이상 안 나와. 10월 6일까지 59불 99. 가라오케 시스템이 맞네. 얘네는 소리가 엄청 좋지. 400불짜리야, 자기야. 진짜? 샤워할 때 이거 욕조에 갖고 들어가가지고. 샤워할 때 욕조에?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 H.O.T. 나오면은 너무 신날 것 같아. 나 H.O.T. 캔디 되게 좋아했어. 좋아했지. 캔디. 다들 좋아했지. 그거 어떻게 하더라?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말을 잃어봤지. 자기야, 내가 이거 자기 샤워실에서 할 수 있게 생일날 하나 사줄게. 생일날 하나 사드리겠어요. 카시오 회사에서 나온 전자 건반이에요. 국민 노래 있지, 국민 노래. 소리를 되게 작게 냈나 봐, 자기야. 피아노 좀 배웠어? 아니, 안 배웠어. 이게 좋은 게 200불대 선에서 키보드 중에 이 발, 페달이 들어가 있는 게 거의 없어. 소리의 강약을 조절해 주는 건데 페달 들어가 있는 키보드가 거의 없거든, 200불 선에. 요즘 좀 저렴이도 있잖아, 그치? 더 저렴이도 있는데 키보드가 카시오가 좋아. 그래. 무난해. 이런 것도 있어. 이건 제대로네. 진짜 피아노처럼 페달 3개도 다 있네. 의자랑 건반이랑 다 있네. 신발 정말 매일 신고 있어요. 그렇지. 우리 어저께 운동화 저희 때문에 사서 너무 잘 신고 계시다고 그러시더라고. 맞아. 이건 699불. 이거 좀 괜찮은 게 지금 세일하고 있어요. 이 그린 펜, 조금 관심 있었던 펜인데 저는 좀 무거운 펜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제 손목도 좀 아프고, 솔직히 이 얘기를 예전부터 드릴까 했는데 그 아이언 펜, 스타브나 라쿨셋 이런 거 좀 그래도 가격 나가는 팟들 있잖아요. 철 성분이 조금 이제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데이비 싱클레어라고 그 항노화 그 유전학 박사 그분은 절대 그 아이언펜을 안 쓰신다고 해요. 몸 안에 너무 철이 넘쳐나면은 또 건강상 되게 좋지 않아가지고 그런 펜을 너무 자주 쓰다 보면은 철이 좀 몸에 축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명하신 또 닥터 스티븐 건드리 그분도 아이언펜을 안 쓰신대요. 될 수 있으면은 그거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쓰시는 것보다 가끔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스탠펜이 제일 안전한데 예열 안 하고 또 빨리빨리 쓰기 이제 편한 그런 펜이 뭐 이런 것 같아요. 잘 보셔야 되는 게 세라믹 난스틱 펜이 POAF나 PFAS 이런 탁신, 이 가브라함물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펜이 좋아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100%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탁신 프리로 나온 펜이 좋아요. 가벼운 펜이 좋고 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세라믹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여기 11피스 세트고요. 이렇게 이제 그 구성이 돼 있고 이렇게 스크래치 리지스턴 조금 이제 스크래치 방지가 돼 있고 디시워셔에 이제 넣으면은 좀 수명이 더 짧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손 세척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검은색도 있고 이제 흰색도 있네요. 흰색 예쁘다. 여기 이렇게 세트가 이게 일단 가벼워서 되게 좋아요. 이제 여자들이 주방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손목 좀 아껴야 되거든. 이제 나중에 뭐 손목 터널 증후군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관절도 이제 더 많이 사용할수록 안 좋아지고 해서 저는 요즘 이제 손목이 좀 아파요. 가벼운 게 좋더라고요. 뚜껑 닫으면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뭐 파스타 같은 거 해먹기 좋게 돼 있고요. 뚜껑이 되게 예쁘지 않아? 좋네. 그거 납작해서 그렇구나. 완전 일자네 뚜껑이. 실리콘으로 돼 있고 이렇게 난스틱 잘 안 달라붙어요. PFOA, 이렇게 리드, 카드뮴까지 같이 이렇게 프리하다고 해요. 이제 혹시 펜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이제 코스코에서 세일할 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저게 이게 좀 탐이 나는데 집에 부엌상이 많으니까 사고도 싶은데 가격이 이렇게 있는 게 좋으니까 50불 업에서 149불 99. 이게 외국 사람들한테 되게 인기야. 외국 분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 이걸. 쿠시나트를 많이 아시잖아요. 스테인펜을 많이 쓰시는데 쿠시나트가 라이프타임 워런티야. 그만큼 이제 진짜 오래가. 저도 예전에 쿠시나트 제품들이 많은데 아직도 쓰고 있어요. 평생 쓰는 것 같아. 대물림 해줘도 될 것 같아. 얘는 진짜 탄탄해. 퀄리티도 괜찮고. 세트가 나왔어요. 5피스 세트. 가격이 괜찮네 이거는. 세일 안 해도. 가격이 59불 99. 3레이어 3단으로 된 5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3단도 괜찮은 것 같아요. 5단은 또 너무 예열을 또 좀 오래 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쿠세나트 좋은 것 같아요. 오, 자기야 이거는 되게 튼튼하게 나왔다? 보니까 아주 단단해요. 내가 집에 쓰는 것보다 되게 단단해 보이지? 그러게. 되게 두꺼워 철이.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와. 되게 무거워.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룸 있는 게 좋더라고요. 물이 밑으로 빠지겠는데? 그러니까. 맞아. 어이 자기야. 딱. 잘 안 해요. 딱 보면 알지. 요리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물이 빠지는지. 센스. 이거 역시 제가 집에 이제 살림이 없으면 사겠다 이거. 근데 또 이런 것도 또 많은 관계로 제품 퀄리티가 좋아요. 이 스텐이 되게 단단해요. 이것도 평생 쓸 것 같아요. 3피스 스테인리스 21불 99. 튼튼하고 이게 다 좋은 만큼 이게 이제 무게가 있어요. 조금 무게가 있네. 은근히 많이 무거워요 이게. 자기 어디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는 향긋한 이게. 지금 보니까 크로스상 굽는 냄새인데요 도저히 못 참겠어요 저희. 그래서 이 카트가 마구 이 베이커리 쪽을 향하고 가고 있어요. 너무 코가 진동해요 지금 이 고소한 냄새가. 얘네들 때문에 그런 건가? 그래? 아니야 여기 베이커리 섹션. 저기 지금 열심히 맛있게 만들고 계시네. 왜냐면 우리가 지금 배고파. 냄새 좋다. 하나 또 사야지 우리 할 수 없이. 하나 사야지. 할 수 없이.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열심히 굽고 계시는데 하나 사야지 예상. 어머 이 애플파이 여기서 나는 것 같아요. 완전 뜨끈뜨끈한데 완전히 이 향기가 장난 아니에요. 자기야 우리 자기 좋아하는. 너무 맛있겠다 자기야. 미치겠어. 그러니까 자기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알고 이제 어머니가 한국에서 그 달달한 거 그거 강정 보내셨잖아. 아이고 어머니께서 강정 이런 거를 많이 보내셨더라고요. 빵 섹션 오니까 지금 남편이 정신을 못 차려. 지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눈이 그냥 동그래졌어 지금. 그나마 만만한 설탕 안 든 거. 최고. 그나마 이렇게 좀 뒤쪽에 있으니까 아주 달진 않잖아 얘는. 막 잼 이런 게 안 들어있고. 미치겠다. 자기 구르마 잡고 손 안 닦고 이거 막 먹는 것 봐. 진짜. 막간을 이용해서. 아이고. 맛있네 아주. 크랜베리 월렛빵 많이 좋아하시는. 플라스틱 케이스가 아니라 이렇게 나왔네. 이게 더 낫다. 이것도 뭐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있네요.
이거는 그래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만들었어요. 599. 얘가 더 싸네요. 이게 좀 뻣뻣해 보이긴 해도 그나마 다른 것보단 좀 첨가물이 덜 들었더라고요. 그래도 저게 맛있어 보여요. 그렇지, 아무래도. 이제 이게 세일이 끝났는데 22일까지라 이게 이제 오브로프해서 어제 코스트코 와서 요거 하나 샀어요. 찌개나 뭐 이런 데 뚜루마뚜루룩 또 남편 도시락 싸려고. 와, 이제 랍스터 가격이 장난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는 랍스터텔 가끔 사서 먹었잖아, 자기야. 그러니까. 근데 가격이 되게 오른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지금 사이즈가 크긴 한데 5,60불 때 먹었는데 지금 90몇불이야, 자기야. 와, 네. 이거 봐. 103불. 파운드에 얼마야, 지금? 파운드에 와, 24불 99 파운드. 와, 이제 잘 못 먹겠는데, 이거? 우리 맛집에 갔던 그 랍스터 맛집. 그게 그렇게 생각해보면 아주 비싼 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그치. 근데 어쩌면 걔네도 가격이 올랐을 수도 있어, 지금. 지금 또 가면 그때가. 하루하루가 너무 달라져가지고. 그리고 조개가 이제 없어. 저희 어저께 와서 조개 샀거든요. 맛있어가지고 이제 끝물인 것 같아가지고 찜했는데 역시 맛있더라고요. 저희가 어제 오고 이제 오늘은 촬영 왔는데 조개가 없네. 아무것도 안 넣고 끓이기만 했는데도 너무 맛있었잖아. 네. 칼국수 안 넣고 조개를 그냥 이렇게 찜했어요.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있을 때 사야 돼. 아, 국물이 너무 시원해. 탐브로프에서 9불 99예요. 오게닉 쉐리치즈 퀘사디아 만들어 먹는 홀밀크로 만든. 네, 아무래도 치즈는 그래도 오게닉이 좋아요. 이왕이면 이제 우유로 만든 거니까. 어제 왔을 때 저희도 이거 하나 샀어요. 32아운스 2파운드 들어있고요. 접대 본긴 했는데 올게닉 깡파우 치킨, 올게닉 치킨 브레스트, 올게닉 베지터블 소스도 올게닉 캐슈 토핑. 다 올게닉 제품이네요. 이렇게 보면 맛있어 보여요. 성분은 오게닉이지만 이제 소이빈 오일이 들어있고요. 여러 가지 뭐 단맛 내는 첨가물 들어있죠. 설탕 함량은 8g of sugar. 어차피 중국 레스토랑에서 먹는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나오네요. 8불 89. 스켈롯 포테이토스, 이렇게 스켈롯 모양을 한 포테이토스, 리얼 체더 치즈, 파메산, 로마노 치즈, 홀밀크. 이거는 좀 유제품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크림 종류. 지금 2불 55배에서 5불 29. 이런 것도 있네요. 치킨 제품이 좀 많네요. 이거 시트러스 진저 치킨, 로스트 치킨 다이. 수비대 방식으로 해서 좀 부드러울 것 같고요. 달달할 것 같네요. 18g의 애드 슈거네요. 설탕이 19g인데 18g의 애드 슈거예요. 달달해서 맛은 있겠다. 왠지 양념치킨 같이 뼈 없고 스킨 없는 따이예요. 부드러울 것 같아요. 32아운스에 11불 99. 이런 것도 있다. 저먼 스타일. 이거 무슨 돈가스 같이 보여요. 이제 머쉬룸 크림 소스 같이. Pork Unit Sauce German Style Fully Cooked 수비되고. 이거는 1g 애드 슈거예요. 근데 달지 않겠네요. 돈가스 같을 거예요. 요거는 파운드에 599라서 15불 정도 돼요. 지금 아이리시 스튜 요것도 세일하고 있어요. 이번 달 Fully Cooked고 수비대 방식이고 고기는 부드러웠겠어요. 어니언 맛을 낸 브라운 그레이비. 달지 않게 만들었는데 아이고 코너일이 들어갔네요. 파운드에 6불 89전인데 여기서 이제 5불 오프예요. 가격이 다 20불대인데 여기서 5불 오프예요. 요거는 또 처음 본 것 같아요. 치킨 토틸라 수프. 그때 처음 본 이런 게 또 있네요. 치킨하고 베지터블 있는 치킨 토틸라 수프. 32아운스에 11불 49. 계란을 누가 여기다 갖다 놨어요. 계란을. 여기 캐리골드에서 나온 이거 하나씩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살래도 집에 좀 치즈가 많아가지고. 캐리골드 건강한 치즈거든요. 그래스백 카우 목초 사육한 숙성 발효시킨. 캐리골드가 좀 이렇게 더블 라인으로 크게 나오잖아요. 이게 양이 좀 많거든요. 이제 가족도 많으면 모르는데 양이 좀 많아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나씩 뜯어 먹기 쉽게 이렇게 나왔어요. 5g 프로틴. 이렇게 자연 치즈는 비타민 K가 많아요. 뼈 건강 생각해서 좀 드셔도 좋아요. 체라 치즈예요. 22g짜리 20개 들어있어요. 첨가물 깨끗하고 이제 프라우크 아일랜. 이제 아이들 간식도 좋고 건강한 식품이에요. 요거 괜찮은 제품이에요. 카스텔로에서 나온 덴마크 거고요. 치즈 스프레드예요. 이렇게 크래커나 빵에 발라먹는 용인데 이제 치즈 스프레드로 나온 게 좀 건강한 제품이 없거든요. 이제 성분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냥 플레이버링만 많이 해가지고. 근데 요거는 괜찮은 제품이에요. 야채도 딥해서 먹을 수 있는. 성분 괜찮아요. 4팩 들어있고요. 갈릭 앤 허브 후추 맛 나는 거래요. 5.3아운스 4개 들어있어요. 150g 토탈 600g. 기존에 있는 그 스프레드 중에 괜찮은 거예요. 9불 89. 내일 먹는 사과. 저희 이제 남편 도시락에 싸줘야 되기 때문에 사과 많이 먹어요. 사과가 좋다며. 오늘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머 자기 오렌지 카라카라 나무야. 우리 좋아하는. 이거 심으면 카라카라가 나오는 거야 진짜? 그런데 잘 관리해야지. 그리고 땅이나 기후에 따라 틀리니까. 우리 너무 건조하잖아.
뒷마당에 물을 너무 많이 줘야 돼가지고 물값이 이게 장난이 아니야 자기야. 맨다린도 있어요. 맨다린 이런 거 다 가꾸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우리는 식물 잘 못 가꾸지만 여러 가지 다 있네 자기야. 뭐 레몬도 있고 레몬도 있고요. 그레이프루트도 있어요. 와. 지구의 종말이 와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지. 라임 별게 다 있네. 올 카인스 오브 시트러스. 이것도 다른 거야. 이거 클레멘타인. 클레멘타인 맨다린. 얘는 또 뭐야? 얘는 또 이름이 또 달라. 미네올라 텐젤로. 종류가 많네. 가격이? 이게 작은 거는 29불이고요. 여기 큰 나무들은 99불. 이게 아쉽게 맛있는 이 드럼스틱들이 이제 디스컨티뉴네. 좋은 소식이네. 자기 사지도 못한데 그냥 아쉬웠는데. 아쉬워라. 아쉬워라 하니까 자기 아쉬워 간다 생각나는데. 어? 아쉬워 간다 많이 사셨어요? 아 참 약간 주의사항을 그때 제가 못 드렸는데 저번 영상 보신 분들은 아쉬워 간다 혹시 사셔서 드시는 분들은 좀 약용이 강한 그런 약은 드시는 약하고 겹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인삼도 너무 이제 과량 많이 먹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먹기는 좀 그렇고 짧게 건강 보조제로 먹는 거거든요. 갑상선이 아주 심한 분들은 건강 전문의 계시면은 조금 상의하시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도움이 되지만 개개인마다 다르니까 아시고 드세요. 지금 이번 달 세일이에요. 야키토리 치킨 프라이라이스 May we grill white meat. 밥 볶음밥이에요. 3파운드 들어있고요. 빨리 간편히 조리해서 드실 분들은 볶음밥이 있네요. 소이빈 오일, 카놀라 오일 그렇게 들어있어요. 토탈 슈거 7g, 야키토리 치킨 재프니 스타일 프라이라이스 3불 80 업에서 10불 69예요. 지금 스타벅스 카라멜 마키아토랑 펌킨 스파이스 라테가 있는데 오 마이 갓 이거 진짜 맛있는. 카라멜 마키아토는 역시 다 나갔네요. 얘밖에 없어. 펌킨. 그러니까 맛있어 보인다. 펌킨에다가 시나멘에다가 아주 좋은 콤보죠 이게. 싫어하는 건데 클로브도 있는데요. 클로브. 이게 맛이 적정량을 넣겠지 자기야. 그렇지. 이 클로브가 건강에 좋아요. 이게 약간 기생충 제거해줘요. 이제 내추럴 레미디로 스파이스를 좀 먹기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먹었는데 아주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병이 좀 특이하게 나왔다. 비틀까나 세모나게. 근데 왜 이런 데다 소이빈 오일을 넣을까? 내추럴 플레이버까지 이제 맛을 내야 되지만 이제 오일을 왜 넣을까? 이거는 맛있는 성분만 넣네. 58아운스에 799. 지금 바운티 페이퍼 타월 12롤짜리가 5불 오프에서 19불 99네요. 촬영한 지 이렇게 오래 됐지도 않았는데 슬슬 허리가 아프네 이제. 허리 고질병. 그렇게 옛날에 춤을 춰대더니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게. 이 맛있는 올게닉 크리스피 코코넛 롤 건강한 과일. 과일? 정신없네. 그나마 코스코에서 있는 건강한 과자. 괜찮은데 아주 건강하다는 볼 수는 없죠. 어쨌든 슈거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성분이 깨끗한 것 치고는 그래도 맛이 있지. 내가 먹어도 좋아해. 맛있어. 왜냐면 설탕이 좀 꽤 들어있어. 9g의 슈거야. 근데 이제 토탈 L 슈거는 이제 4g이지. 좀 달달하긴 하죠. 적당하게 집어넣으셨구나. 29일까지 2불 40 오프에서 5불 59. 저희가 이제 빨리 편집을 해야 이걸 빨리 올려드리는데 이거 생각나는 게 있어. 이거 보면은 수자 이뮤니티. 수자 마시자. 수자 마셔보자. 이거는 기존에 있는 것보다 맛이 좀 새로 나왔어요. 10개 들어있고요. 압착해서 만든 거고요. 코코넛, 파인애플, 진저, 오렌지, 마세롤라, 체리, 프로바이오틱스, 페퍼, 5000mg 터메릭이 들어있어요. 성분 좋게 이뮤니티, 이렇게 면역에 좋은 드링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보면 맨날 생각나. 수자 마시자. 마셔보자 수자. 자기가 이렇게 그때그때 그런 멘트가 가끔 생각이 난다? 네, 중독성이 있다니까. 진짜 건강한 드링크 세일하고 있어요. 10월 13일까지 3불 55에서 11불 89. 어떤 분이 이제 물어보시더라고. 이제 코스코에 이런 게 있는지 모르셨나 봐. 치아시드. 치아시드 있어요. 이렇게 오게닉 치아시드. 씨앗 중에 오메가3가 아주 많다고 해요. 위장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좀 렉틴이 많으니까 조금 그런데 웬만한 분들은 이 치아시드가 되게 좋아요. 오메가3가 많아가지고 물에 불려서 드시면 돼요. 소이밀크나 뭐 요거트나 이런 데다가 조금 불려가지고 통통해지는데 씹어서 드시면 좋아요. 오게닉이고 3파운드고 48아운스 치아시드 건강하니까 좀 많이 드시면 좋아요. 뭐 깨 대신에 넣으셔도 좋고 그 음식에 좀 뿌려 드시면은 오메가3가 많고 식이섬유 칼슘도 있고 아연도 있고 3파운드에 8불 49. 여태까지 뭔지 모르고 먹었잖아 계속.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지 묵묵하게. 맛있게 해주니까 먹는 거지 자기가 맛없으면 먹겠어? 맞아. 요것도 제가 먹고 있는 넛소 오게닉 요 제품 좀 건강한 제품이에요. 캐슈 아몬드, 브라질넛, 플렉시드, 치아시드, 헤이즐넛, 펌킨시드, 그다음에 켈틱 솔트까지 배합이 돼가지고 맛있어요.
약간 넛버러예요. 요거 매일 한 스푼 먹으면 좋더라고요. 성분 깨끗하고요. 가끔 세일하는데, 아, 지금 세일은 안 하는데, 요게 이제 보여가지고, 26아운스에 14불 99. 설탕, 파물 이런 거 안 들어있는 네, 건강한 제품이에요. 자기는 왜 저런 걸 안 먹어? 저런 거를 넛버러를 또 싫어해요. 왜냐면은 잼이 안 발라있으면 단 거를 꼭 발라줘야 돼. 피넛버러도 안 먹잖아요. 그냥 피넛버, 불량식품 피넛버러도 별로 안 좋아해. 잼을 발라야 돼요. 그 왜 고소하잖아. 잼 안 발라도. 아니야? 잼이 있어야 돼. 수자 마시자. 진짜 마셔보자 여기. 뭘 진짜 접대도 마셨는데. 혹시 맛이 달라졌나 해가지고. 아, 하긴 요거 플레이버가 다른 거야. 자, 한번 마셔봐요. Cheers. Cheers. 요건 어때 맛이? 어우, 오랜만에 마시니까 맛있는데? 달달하지? 파인애플이 들어있어서. 진짜 맛이 달라진 것 같아. 처음에 먹은 거랑 얘는 플레이버가 달라 자기야. 얘는 코코넛이 들어있어. 처음에 먹은 거는 깜짝 놀랐거든 내가 먹고 나서. 근데 얘는 맛있네. 저는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어우, 맛이 너무 강하다. 강하죠. 그 웬일이야, 이런 거 좋아하고? 어, 괜찮네. 지금 피곤한데 하나 괜찮네. 어우, 좋아요. 불량식품 하나 또 받네, 또. 우리가 추천하는 피자는 아닌데, 왠지 이때 아니면은. 맞아. 나, now you know. Then you get slapped. Yes, I love watching for you. 자, 피자예요. 저 위에 있는 거, 요거. 어, 이게 제일 많이 팔린대요, 그래도. We have cheese. 자, 자기 또 먹어. 어때요? 맛있네. 너무 맛있지? 아, 드링크를 괜히 미리 마셨다. 이거 마시고 먹어. 이거 딱 먹고 저거 마시면 맛있네요. 그 귀여워요? 이렇게 조그매요? 작아요, 되게. 오, 이게 세일하고 있긴 하네요, 지금. 이제 지금 봄이. 방금 먹은 피자 세일이네요. 3불 55에서 8불 99에요. 우리가 살 피자. 그때 우리 한 서너 팩 쟁여서 먹었는데 그동안 다 먹었어요. 컬리플라워 크러스트 피자랑 그 크러스트가 컬리플라워랑 타피오카 스타치랑 있는데 그래도 컬리플라워랑 섞여 있어가지고 제품이 이제 올 때마다 성분이 조금 그때그때 바뀔 때가 있거든요. 성분은 그때랑 똑같고요. 건강한 피자가 이제 없으니까 제일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케인슈거는 좀 들어있어요. 이제 세일할 때부터 사야지. 지금 3불 45에서 10불 49에요. 요것도 있다. 요거 한번 보자. 예전에 제가 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려고요. 이것도 컬리플라워 크러스트 피자 2팩. 그때 내가 안 산 이유가 이제 페퍼로니가 들어있고 소세지 뭐 이래서 안 샀구나. 이게 나이트라이트 내추럴 플레이버링이 좀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아까 그게 더 조금 나은 선택이에요. 세일하니까 우리도 사야지 자기야. 몇 개? 이제 시작했으니까 뭐 두 개만 사고 오케이. 나중에 끝날 때쯤 한 번 더 와서 사면 되겠다. 이거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이거 저때 샀는데 이거 신어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주방에서 오래 서 있으면 발바닥이 좀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폭신하고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제 핑크로 샀는데 폭신하고 좋았어요. 바닥이 이런 이제 고무로 돼 있어가지고 미끄러지 않아요. 이거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양말하고 같이 신어도 되고 그냥 맨발로 신어도 되고 사이즈 8에서 10도 있고 5에서 7도 있고 부엌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날씨도 이제 곧 추워지니까 좀 신어봤잖아. 괜찮더라고. 하나 더 사요. 얼마야? 가격이 중요하지. 가격은 나빼 9불 99. 괜찮아? 응, 괜찮아. 좋네 아주. 뭐 이제 구애로 하나 살려고요. 발 이제 수족냉증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이제 혹시 팬티 사시면은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아, 9불 99인데 날짜가 얼마 안 남았네. 날짜가 이제 영상 올릴 때 되면 끝날 것 같은데 지금 세일 안 하면 12불 99예요. 근데 저 요거 이제 샀는데 괜찮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미디엄으로 샀는데 클린컷 라인이 없어가지고 되게 가볍고 안 입은 것 같이 아주 가볍고 좋더라고요. 색상 이렇게 파스텔 톤도 있고 짙은 색도 있고요. 사이즈는 접대 이렇게 어떤 분이 이제 뜯어놨는데 보니까 스몰은 좀 작아 보여서 전 미디엄 샀는데 괜찮더라고요. 클린컷 이렇게 엣지가 이제 뭐 옷 입을 때 그 자국이 좀 안 남게 이렇게 돼 있어요. 다섯 개에 11불 99니까 세일해서 9불 99인데 이제 지금 이제 세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12불 99. 세일 안 해도 뭐 12불 99만. 세상에, 저희가 어제 왔는데 이 아디다스가 클리어런스라 10불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이거 웬일이야, 10불이야 그랬는데 사이즈가 없어요. 9 반하고 10이 이제 10불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떤 필리핀 분이 이거 완전 쟁였다고. 이제 사이즈가 안 남았으니까 10불에 웬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스코는 자주 와야 돼. 가끔 가다 완전 대박 득템할 때가 있어. 그래서 우리 되게 아쉬웠잖아. 어제 여기 쌓아놓고 10불씩인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찾았는데 이제 사이즈가 없더라고. 안 나가는 사이즈만 남았더라고. 맞아. 푸마 스니커인데 푸마 스니커가
34불99인데 7불 오프해서 27불99. 가격이 괜찮아요. 저희가 어제 신어봤는데 진짜 편하더라고요. 이제 아디다스가 좀 더 나은 것 같긴 했어요. 근데 이것도 가격이 괜찮으니까 좋으니까 이게 더 이쁘긴 해요. 검정색이 더 깔끔하고 이쁘긴 하네. 나는 자기 그것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좀 하얘가지고 이거 좀 때가 타는 게 조금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색도 있어. 골드 색깔은 여자 거네요. 이게 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자 것도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난 고급져 보이고 멋있네. 멋있기까지는 아니고 네. 이게 좀 더 있어 보이네. 이게 있어 보이진 않은데 고급지고 있어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자기가 고급지고 있어 보이니까 여자 걸로 자기 하나 사요. 여자 걸로 큰 사이즈는 괜찮지 뭐. 아이, 그래도 어차피 자기는 운동을 많이 신으니까 바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색깔도 예쁘다. 그것도 괜찮아요. 이 파스텔 색깔도 괜찮고요. 이게 예쁘네. 여기 참 예쁘네요. 네, 괜찮아요. 그래서 가격이 7불 오프에서 27불 99. 이런 제품 나왔네요. 이거 퓨어 100% 오게닉 퓨어 메이플 시럽. 메이플 시럽은 캐나다산이 좋은데 캐나다산이고요. 프로덕트 오브 캐나다 퓨어 오게닉 메이플 시럽 성분 깨끗하고요. 그레이드 A가 좋고 오게닉 리미트 에디션이에요. 이제 항상 나오는 게 아니라 2024년도에 이제 코업한 거예요. 유리병이고 740ml예요. 저희 집에 선물 받은 게 있어가지고 메이플 시럽이 두 병이나 있어요. 근데 이거 좋은 제품이에요. 12불 99네요. 마음이 짠하네요. 허리가 늘 아파가지고 좀 저래요 지금. 그래서 어느 구독자님께서 그 고양이 스트레치 말씀해 주셔서 그걸 효과봤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걸 이제 남편이 맨날 스트레치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카이로프랙트도 다니고 해야 되는데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제 치료를 아무래도 받으러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이 뼈, 척추 이런 거, 뼈 관련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의 몸을 지탱하는 관절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요즘에 뼈나 이런 데가 아픈데 이제 남편도 그러니까 이제 역시 나이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하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뼈에 좋은 영양제도 먹고 좀 관리하고는 있어요. 역시 건강이 제일인 것 같아요. 자기야, 이거 위스키 같아 모양이. 자기 이걸 위스키처럼 마실 수는 있겠지. 메이플 시럽. 병이 되게 두껍고 고급져요. 그래서 선물용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사고 싶은데 시럽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희는 메이플 시럽도 많이 넣진 않아요. 건강한 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얘도 이제 혈당을 올려요. 우리 여보는 단 거는 너무 시럽. 시럽? 자기 단 거 먹지 나도 먹기는. 자기만큼 좋아하지 않을 뿐이지. 그나마 다행이야 자기야. 그거 알아? 내가 만약에 단 거 자기같이 좋아했으면 난 큰일 났을 거야. 그치. 진짜요. 단 게 되게 무서운 거야 사실. 또 아시긴 아시지만 당이 이제 모든 염증이나 암 이런 세포들이 이제 당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그러잖아요. It's very powerful. Powerful inflammatory food이야. 강력한 염증을 이제 일으키는. 내가 여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신 먹어줄게. 안 돼. 나를 보호하려면은 자기가 오래 살아야 되잖아. 둘 중에 하나라도 아프거나 그러면은 서로를 사랑한다는 거는 서로 곁에 오래 남아있어야 되잖아. 맞아. 본인 건강을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돼. 하나라도 아프면은 상대방에게 못할 짓인 거야 자기야.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돼. 알겠습니다. 이 폼주스가 지금 이번 달 세일이에요. 3불 오프에서 6불 69. 요거 때 올 때마다 이게 이제 막 동나요. 세일할 때는 석류가 몸에 좋으니까 이제 많이 드시잖아요. 항산화 슈퍼파워 이 브랜드가 또 이제 유명한데요. 컨센트레이시라서 진짜 좋은 주스는 프레쉬리 스퀴즈 아니면은 콜프레스 그런 게 좋은 거예요. 냉 압착한 것. 컨센트레이스는 열이나 이런 걸 가해서 많이 가공돼서 당도가 엄청 높아요. 세일할 때 이제 가격도 좋고 한데 첨가물 없이 그냥 뭐 100% 허물그레인 주스 하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당이 엄청 높다는 거. 이제 석류에서 추출한 당이긴 하지만 34g이잖아요. 이제 이게 하일리 좀 프레스 된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 이제 좀 많이 마셨는데 조금 자제하고 있어요. 당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당 시럽. 당 싫어가 아니라 이제 남편만큼 좋아하지 않을 뿐. 근데 단 거를 먹으면은 정말 바로 반응이 와요. 저는 이제 주스 같은 거 좀 자제하고 있거든요. 버섯 좋아하는 사람들, 머쉬룸 러버스, 라비올리 올게닉, 포로벨로하고 올게닉 제품, 동그랗게 이렇게 만두처럼 머쉬룸 맛, 3불 35에서 8불 69네요. 이거는 이번 달 세일, 오드 아나 제품, 이 소세지 라비올리예요. 이 소세지가 맛있어 보이네요. 성분은 어차피 다 비슷하고요. 3불 오프에서 8불 99.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엄마가 생각이 나. 왜냐하면 예전에 엄마가 이런 걸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 메이드 이태리고 나름대로 이제 맛있으니까 사오신 것 같은데 이제 건강한 제품 아닌데 엄마도 이렇게 단 걸 좋아하셔가지고 엄마 생각나 이거?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제 교회를 갖고 갔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완전 인기 짱이었어. 이거 뭐냐고 되게 맛있다고. 지금 이제 이런 거 잘 못 먹어요. 먹으면 몸이 이제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 먹을 때가 즐거웠지. 아무 생각 없이 아무거나 다 즐길 수 있다는 건 행복한 거야. 왜냐 그만큼 몸이 건강하니까 뭘 먹어도 어떤 그 반응이 없잖아. 이렇게 뭐 단 거 이런 거 맛있는 거 이런 거 먹으면 몸이 반응이 오니까 못 먹는 거야. 이런 걸 먹고도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는 몸이 그래도 젊고 건강한 것 같아. 아프면은 못 먹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것 같아 자기야. 자기도. 맞아요. 이게 맛있는 녀석들 48개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4불 업해서 12불 49. 자기 이게 그림이 틀려. 패키징이 바뀐 것 같아요. 요런 그림도 있으면은 여기 이제 세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꽁치 필레. 저희가 있는 매장에는 이제 바뀌지 않았어요. 예전 그대로인데 이제 100% 올리브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은 아니에요. 와이컷이고 저희는 이거 이제 잘 먹어요. 요거는 찌개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고 요거는 이제 스킨리스라서 껍질이 없어가지고 좀 비빔맛이 좀 덜해서 요거 자주 먹고 있어요. 그냥 반찬 같은 거 없을 때 이거랑 김치랑만 있으면 맞아, 밥하고 맞아. 스팸하고 김치 대신에 이거랑 그 김치랑 먹어도 괜찮아요. 요런 거 이제 세일할 때 사야죠. 3불 오프에서 8불 99. 스팸 고추장 플레이버. 이게 스팸인데 고추장으로 맛을 낸. 맛있겠다. 근데 저는 이제 햄 넣은 김밥이 좋더라고요. 그 스팸보다. 요즘에 한국에도 김밥 가격이 올라가지고 말이 많더라고. 그래. 한국에 이제 김밥이 옛날에는 뭐 2,000원, 3,000원 얼마대였는데 이제는 막 5,000원, 6,000원 막 이상 한다고 비싸가지고. 싼 맛의 김밥을 먹는 건데 그 값이면은 국밥 먹겠다. 맞아, 맞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물가가 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런가 봐. 자기가 맨날 말하는 한국의 뭐 소울푸드, 스팸. 이거지, 바로. 이게 고추장이 들어가서 조금 좀 탈 것 같아요. 구울 때. 플레이버가 들어가가지고 좀 첨가물이 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스팸은 뭐 건강을 생각해서 먹는 건 아니니까 인기 있을 것 같아 그래도. 그치. 한국이 전 세계에서 스팸 소비 국가 뭐 탑3인가에 들어간대잖아. 8개 들어있고요. 23불 89. 이런 것도 있네요. 핸드솝. 여러 가지 향. 576ml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었어요. 헬렉세탄올, 소디엠 벤소에트, 할리소베이트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퍼퓸이 있네요. 좋은 성분을 만든 비누가 쉽지 않죠? 12불 99. 시쉐이드도 있네요. 시쉐이드, 아이크림, 앤티윙크 크림. 예전에 진짜 시쉐이드 많이 이제 쓰지 않았나요? 예전에 시쉐이드 참 많은 사람들이 썼던 것 같은데. 15ml인데요. 42불 99. 가을이 이제 곧 오니까 이런 가방도 있어요. 이렇게 퍼리하게 해서 플리스 벨트백. 요렇게 매니. 저 요런 거 있는데 잘 쓰고 있어요. 갖고 다니기 편하더라고요. 14불 99. 가을, 겨울이 이제 돌아오고 있나 봐요. 이제 좀 있으면 추워질 것 같아요. 또 금방. 이런 것도 나왔네요. 투팩. 이렇게 울 브랜드로. 남색. 이렇게 베이지색. 요런 색깔도 있어요. 그레이. 카키. 따뜻해 보여요. 남녀 유니섹스고요. 16불 99. 곰돌이 귀엽다. 곰이에요, 곰. 디자인이 엄청 커요. 곰돌이하고 옆에 루돌프 골드 컬러. 599불. 오,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데코레이션 하는 분도 계시구나. 이런 루돌프는 차승가족, 디어 패밀리 199불 99. 이렇게 스노우맨 패밀리. 집 바깥에다 데코레이션 하는 179불 99. 펭귄 패밀리는 왜 없지? 펭귄은 혼자야. 129불 99. 진짜 리얼 라이프, 리얼 펭귄 되게 귀엽죠? 펭귄 진짜 귀여운 것 같아.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이런 게 있어요. 글라스 유리로 된 거구나. 31불 99. 이런 것도 있어요. 세라믹, 랜턴. 오, 세라믹 이렇게 초처럼 이렇게 불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 있는 데서 이쁠 수도 있겠어요? 싸진 않네요. 58불 99. 이런 것도 있다. 오, 이런 것도 있어요. 반짝반짝. 세 가지. 24불 99. 진짜 막 크리스마스가 올 것 같아요. 눈 영양제 세일하고 있어요. 이제 어덜트 어른 50+ 50대 이후로 먹으면 좋은 아큐바이트 바이러민 D도 들어있는 엔타이옥슬은 루텐, 제아잔틴, 오메가3 들어있고요.
150R, CDE, copper zinc, EPA, DHA, 제아잔틴 1mg, 오메가3 뭐 250.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요. 네, 눈 영양제로 조합이 돼 있는 거예요. 세일하니까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첨가물이 이제 내추럴 플레이버가 들어있어요. 눈 보조제. 5불 오프에서 24불 99. 저는 요거 괜찮아요. 요거 추천드려요. 가격도 괜찮고 저는 요거 먹고 있거든요. 슈르네추에서 나온 루테인 앤 제아잔틴. 요거는 세일 안 해도 사서 먹고 있었는데 지금 세일하네요. 25mg 루테인 있고 5mg 제아잔틴. 이 메리골드 플라워에서 추출한 꽃에 있는 성분에 그 눈에 좋은 루테인이 들어있거든요. 이 꽃잎을 이제 티로도 끓여 먹어도 눈에 좋아요. 올리브오일이 들어있고 no synthetic dyes, no artificial flavors, 안전 성분 없고 요거 눈 영양제로 추천드려요. 이거 세일 안 해도 가격이 좋은 건데 세일하니까 요거 지금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0R 소프트 젤이고요. 안구 건조증에도 좋고 좋은 보조제예요. 4불 오프에서 15불 99예요. 제가 요거 추천드렸는데요. 이제 지금 세일하니까 또 이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매달 먹으면 좋아요. 이거 여성 전용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25빌리언. 여성 질에도 좋고 소화에도 좋고 면역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이에요. 90R 들어있고요. 저도 가끔 먹고 있어요. 이거 세일하니까 지금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불 오프에서 15불 99.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추천드렸는데 이것도 프로바이오틱인데 이거는 다이제스 엔자임, 소화 효소까지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소화에도 좋아요. 12가지 프로바이오틱 스트레인이 있고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좀 프로바이오틱도 같이 드시고 싶다 하시면은 코스코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유산균은 요 제품도 많이 드시는데 데일리 프로바이오틱 요 제품보다는 지금 추천드린 거 요 제품하고 요 제품 좋아요. 소화와 면역에 도움되는 이것도 4불 오프에서 13불 49. 요거 우리 하나 사야겠다 자기야. 저희는 어제 와가지고 이만 쇼핑 마치고 가볼게요. 알뜰 쇼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You keep me wondering, is our love strong? Just like a love song, baby, it's haunting me.